갈리긴 한데 아들, 딸 아무튼 좀 안 좋게 됐잖아요. 아들도? 아들도 좀 안 좋게 됐어요. 딸은 돌아가시거나 그,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딸은 네. 의사 면허도 취소되고 막 다 그렇고 뭐, 했던 걸로 아들도 하는데. 뭐 취소됐다고 막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분? 원래 아버지처럼 심지들이 강한 자식들이거든. 대부분 아빠가 그렇게 되고 엄마가 옥살이를 하고 막 이러면 아이들이 불러지고 잘못되고 이래야 될 텐데 그쪽 DNA가 강한가 봐. 인성 자체가 잘 이겨낼 거야 그 아들도.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김건희 여사 이화여대인가 어느 여대 거기 그거 논문 쓰고 막 이거 표절 그거 해서 그 대학 총장도 바뀌면서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. 영부인의 거는 건드리지 않고 조국 일가를 진짜 참 해도 해도 너무한다. 응? 그러니 조국이란 사람이 칼을 세 자루 네 자루 갖고 있을 수밖에 없지. 그 한이나 그 분노는 가늠하기 힘들 거고 와이프가 옥살이해 딸이 금이야 오게 키운 자식들이 의사 면허가 취소돼 학사가 취소돼 더 그 사람이라는 거를 어디까지 끝까지 긍지를 모으는가. 그 사람들 참 검찰도 그렇고 나라님도 그렇고 참 자기들도 한쪽 양심은 찔릴 텐데 그래야만 살을까 싶네. 한 가정을 완전히 제대로 다 밟아놨잖아. 근데 시간이 해결해 줄 거고 아마 그렇게 했던 모든 대가들은 한 방에 몰아붙게 되면 참 내년도 그 내년도에 그분들 미래가 나는 참 궁금해. 내가 예견했던 대로 아마 분명히 되는데 방송에서 언론에서 계속 조국 일가를 한단 말이지. 그러면 사람들이라는 게 이게 세뇌가 되는 게 있어. 잘못을 했구나 뭐 했구나 뭐 했구나 하겠지. 근데 그게 정말로 잘못인지 아닌지 정권의 힘으로 누르는 건지 과연 그 판단은 누가 할 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만 좀 하지 참 사람들 너무한다 그런 생각. 그리고 학사가 취소되건 어쨌건 아버지 닮아서 강한 친구들 같아서 별로 걱정은 안 돼. 그 학사가 뭐 다시 따면 되는 거고 학위 다시 취득하면 되는 거겠지.